문화재 정책국 안전기준과에서 문화재 방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명선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그 넓게 이제 좀 해석을 하자면 문화재의 내외부 환경에 많이 이제 노출되어 있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는 그러한 것이 문화재 방제 업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각종 뭐 화재나 풍수해나 지진이나 각종 자연재난, 인적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네, 문화재 방제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문화재 방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숭례문 화재를 빼놓을 수는 사실은 없어요. 워낙 그 우리 저희 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 문화재가 각종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장면을 이제 실시간으로 보게 된 거의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숭례문 화재 이후에 저희 나라 방제 어떤 그 정책 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특히 문화재가 저희가 보면 문화재가 대부분이 관광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중에 있거나 이런 곳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소방차나 어떤 일반적인 방제 인프라가 도달하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로 정책을 추진하는 분야가 문화재 현장별로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문화재 현장별로 전문 경비원을 배치를 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들에 좀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방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숭례문 화재가 났던 날이 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뭐 그 기념할 수 있는 날은 아니지만 그 숭례문 화재가 났던 날 2월 12일을 계기로 해서 문화재 안전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문화재 방제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복궁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화재나 뭔가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또 사람 피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관광객들의 대피, 그리고 동산문화재를 소산하는 그러한 것들까지를 포함을 해서 훈련을 계획하고 있고요. 훈련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관광객과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그 경주 지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어떤 위험이 있어 보인다라던가, 요거 조금 이상한데? 라고 하는 어떤 현장에 공무원들이 매번 가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나가다가 오다가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것만큼 문화재 방제,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너무 일반적인 말로도 좀 들릴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한 번 더 돌아봐 주시는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